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데이터 과학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네트워크 과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래프 이론, 그래프 시오리하고 그 복잡계 네트워크, 컴플렉스 네트워크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용어와 개념 소개를 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프 이론. 그래프 시오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떤 정점, 벌텍스의 집합과 간선, 엣지의 집합으로 구성된 그래프를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료구조 시간이나 알고리즘 시간에 그래프라고 하면 그래프 G는 튜플 오브 V이다 해서 V와 E의 튜플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V는 정점의 집합, a set of vertices, vertex. 그 다음에 E는 간선의 집합, a set of edges. 용어가 어려워요, 그죠? vertex, edge. 네트워크로 가면 이거를 node, link, 이렇게 좀 편한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vertex, edg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그래프 시오리는 이 많이 본 그림이죠. 케니히스베르크의 7개의 다리. 케니히스베르크의 7개의 다리. 그 유명한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케니히스베르크에 놀러 갔는데 케니히스베르크 주민들이 뭐 물어봤어요. 자,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이 무슨 강의죠? 강의를 까먹었는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을 연결하는 이 7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들을 한 번씩만 건너고 어떤 손님이 오면 이 지역들을 다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 번씩만 건너고. 그래서 오일러가 딱 보더니만 그거 불가능, 안 됨, 응, 아니야. 이렇게 딱 증명을 해버렸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붓 그리기 문제라고 하죠. 오일러 경로. 오일러의 경로. 즉, 어떤 그래프 G가 주어지면, 이때 이제 그래프란 용어가 처음 도입된 겁니다. 벌텍스, 엣지, 이런 개념들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어떤 점들을 하나의 벌텍스라고 보면, 정점이라고 보면, 이 점들을 연결하는 이 다리, 다리들을 우리가 엣지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 얘는 어디하고 얘하고 연결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되었을 때, 이 홀수인 이 간선의 개수가 홀수인 정점의 개수가 이렇게 두개 이상이 되면 한붓 거리기가 즉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엣지를 한 번씩 방문하면서 얘를 이렇게 다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정점을 다 방문할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정점에 이 연결된 간선의 수가 다 짝수계이거나 짝수계면 아무 데서나 출발해서 다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딱두개 있으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혹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그게 이제 그래프 시오리의 출발점이고,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해놓고 나니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놓고 나니까, 이제 수많은 연구가 여기서 그래프 시오리가 이제 연구가 이제 만들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말이 상당히 이제 좀 부각되고 있어요. 네트워크 사이언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의 한 분야로 혹은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사이언스와 좀 이렇게 걸쳐져 있는 하나의 분야로 네트워크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과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펼쳐져 있던 복잡계의 연구 대상들,
복잡게, 좀 어렵죠, 그죠? 컴플렉스 시스템. 이거를 이제 복잡계라고 합니다. 이 복잡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다 네트워크로 대동단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이 네트워크 과학에서의 대장은 수학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래프 시오리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그래프가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리학 하는 사람이라든 생물학 하는 사람이든 화학하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왜냐?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 소셜 네트워크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연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예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는 학제 간 연구 분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 대상이 뭐냐면 복잡계 네트워크인데, 컴플렉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복잡계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회현상은 대부분 다 소셜 네트워크로 이루어지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이 페이스북도 거대한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죠, 그죠? 그 다음에 트위터,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죠. 그리고 링크드인,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구독자와 크리에이터와의 관계. 그래서 혹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이 또 관계를 맺고, 영화와 영화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소셜 네트워크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하면 국제 관계 분석이 되죠, 그죠? 무역량을 분석한다거나, 정치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우리가 클린턴하고 힐러리 데이터 분석했듯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됐을 때이 네트워크의 동력학,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이나믹스를 연구하는 학문이 네트워크 사이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이제 학제간 연구가 되냐면, 자,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저 뒤에서 한번더 살펴보겠지만, 단백질, 즉 분자와 분자 간이 동력학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해야 이 단백질 네트워크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미 우리 뇌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 공부를 했어요.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도 보니까 결국은 뉴런과 시냅스의 상호작용이더라는 거죠, 그죠? 뉴런이라는 정점들이 시냅스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거대한 뉴런의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이 현상, 페이스 시프트 같은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연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제일 많이 좀 유명한 그 사례로 우리가 이제 음악 오케스트라를 듣고 박수를 치면, 짝짝짝짝 이렇게 박수를 치면 어느 순간 짝짝짝짝 이렇게 동기화가 되죠. 그런 식으로 상전이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네트워크의 동력학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심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의 개체인 인간이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 될 것이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될 것이냐, 이거를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분석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될 거냐를 충분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현상, 생명현상, 자연현상,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연구 분야들이 단순하게 하나의 개체, 엔티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엔티티와 엔티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 네트워크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이 이제 네트워크 사이언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왓츠라는 사람하고 스트로가츠라는 사람인데, 이 왓츠 앤 스트로가츠하고 뒤에 나올 바라바시 알버트가 쓴 논문이 이제 1998년에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실리면서 세상을 이제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는 거. 스몰 월드 네트워크. 그러니까 작은 세상 네트워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6단계의 분리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 다른 어떤 사람하고 6단계만 건너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촌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 거리가 6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3단계만 거치면 대한민국 우리 이제 전 세계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는 한 세 달에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세상 참 좁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누구를 아는데 그 사람이 내 친구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참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상이 참 좁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한 게 스몰 월드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몰 월드 네트워크 이론이 중요하게 작용한 이유는 이 소수의 원거리 연결만으로도 전체 네트워크의 평균 거리가 크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요런데, 이제 레귤러 네트워크, 이건 이제 정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정규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으로 표현을 해요. 원으로 표현해가지고, 내 친구는 인접한 친구, 노드들끼리만 서로 친구를 맺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다 한 동네에 살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자, 이렇게 원거리 연결이, 서울에 간 친구 이렇게 원거리 연결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래도 대구에 남아있죠. 그죠? 근데 요 원거리 한두 개가 이 전체 네트워크의 평균 거리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규 네트워크하고 반대되는 게 랜덤 네트워크입니다. 이미 네트워크. 이미 네트워크는 이제 에르데스 레니가 만든 모델링한 네트워크인데, 에르데스 레니 모델이라고 합니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에르데스 레니 모델이 아니라 스몰 월드 네트워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거리, 즉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이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친구는 많죠. 그죠? 그 연결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혹은 독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뭐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고. 자, 이렇게 유학을 간 친구가 많지 않아요. 그죠? 몇 명 안 돼요. 하지만 요 유학을 간 친구 한 명이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요 작은 연결들이, 작은 소수의 연결들이 지구라는 전체 네트워크의 평균 거리를 굉장히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원시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 정규 네트워크,
즉, 그, 한 동네에 태어나서 평생 그 동네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노마드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해외로 이민 가거나, 유학 가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요, 소수의 연결만으로도 세상이 확 좁아져가지고, 지금은 6단계의 분리가 아니라, 지금 페이스북 가입자가 10억 명을 넘어섰잖아요. 그죠? 한 15억 명 정도 되는데, 이 페이스북의 다이아미터, 즉, 평균, 그,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요즘은 2.5명, 즉, 3명만 건너가면, 내 친구 3명만 건너가면, 마크 주커버그도 알고, 아프리카에 사는 아주 그, 저거, 이제 작은 마을에 사는 페이스북 유저하고도, 나하고 한 3단계만 거쳐가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 랜덤 지수가 이제 완전히 랜덤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그 이 거리하고 관계없이 완전히 랜덤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반드시 옆에 있는 친구하고만 아는 이걸 이제 P0라고 하고 P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중간 정도 P가 한 0.5 정도 돼야지 평균 거리가 굉장히 짧은 그런 스몰 월드 네트워크가 될 줄 알았는데 P가 한 0.1만 돼도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요런 연결들 그죠? 멀리 있는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요렇게 세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요 세 개만 연결돼도 여기서는 평균 거리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편지 보내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건너가야 되는데 요 선 한 개 두 개 요렇게만 연결해 놓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만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 아홉 번에서 세 번으로 확 준다는 거죠. 선 두 개 추가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원거리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알버트와 바라바시가 요 논문하고 같은 해에 발표를 했는데 척도 없는 네트워크. 1999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발표된 해는 1999년인데. 그래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스케일, 척도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평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제 친구의 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의 수를 생각해보면 어떤 친구는 이제 그거 친구가 많고 어떤 친구는 친구가 적은데 평균적으로 대부분 친구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평균적으로 친구가 한 150명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 이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저거 그 뭐라 그러죠? 문상 오는 사람이 250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50명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의 수가 요런 모양, 즉 정규 분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친구의 수가 아주 작고 작은 친구 아싸들이죠, 그죠? 그리고 친구 수가 아주 많은 이제 인싸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친구의 수가 이렇게 이제 평균에 이르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이런 이게 이제 척도예요, 척도. 이거를 척도,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죠, 그죠? 설명적 변수죠, 그죠? 이 전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적 변수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그리냐면 요런 분포를 가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80, 80대 20 법칙이죠, 그죠? 뭐 이런 분포를 뭐라고 했습니까? 파워 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죠, 그죠? 멱집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그 친구를 뭐 10명에서 250명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정도 속하는데 아싸들은 작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아싸들은 이제 숫자가 작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패테일, 두꺼운 꼬리, 왜 패테일이라고 하냐면, 이걸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뚱뚱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로그 치하고,
로그치하면 이제 로그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로그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 이렇게 뚱뚱한 뚜껑 이제 패테일이 되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롱테일이라고 하죠, 그죠? 긴 꼬리. 요렇게 보면 패테일이고 요렇게 보면 롱테일. 그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핵인사들이죠, 그죠? 핵인사들, 정치인들, 아니면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4,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연예인 같으면 BTS 같으면 전 세계에 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죠, 그죠? 그리고 제이플라인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다이아몬드 버튼 받은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팔로우가 엄청 많죠. 구독자 수가 엄청 많죠. 그런 핵 인사들이 이렇게 패테일에 롱테일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그거는 뭘 설명하냐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느냐. 이 네트워크 안에는 허브, 평균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굉장히 많은 허브가 반드시 생겨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선호적 연결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이걸 이제 preferential attachment라고 합니다. preferential attachment. 아마 소셜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고 지금 처음 듣는 분은 조금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냥 상식선상에서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선호적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네에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갑니까? 이 동네 추장님을 찾아가겠죠, 그죠? 추장님 찾아가서 아, 저 이사 왔습니다. 반장님.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이 아,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가봐. 이래가지고 집사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 동네의 핵 인사들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사일수록 핵 인사일수록 친구가 더 많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호적 연결에 의해서 성장하는 네트워크, 어떤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면 그 사람하고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새로운 친구를 만나요, 그죠? 근데 계속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가 기존 친구하고 끊어지고 이러는데 결국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누구하고 사귈 가능성이 많냐면 기존의 친구가 많았던 사람하고 가장 먼저 사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랜덤 네트워크, 에르데스 레니의 랜덤 네트워크는 그런 허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평균 노드 수를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종의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바라바시하고 알버트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다른 사람들보다 연결이 훨씬 더 많은 허브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포도를 그려보면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역함수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파워 로우를 따른다는 거죠. 역함수.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평균이 없다고 해서 측도가 없다고 해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복잡계 네트워크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사람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바라바시 알버트하고 그 스트로가츠의 발견이 위대했던 이유가 이게 소셜 네트워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을 이제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들을 찾는 것, 그러니까 컴플렉스 네트워크들을 찾는 게 굉장히 그때 활발하게 연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프로틴 폴딩 프로블럼, 단백질 접힌 문제의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연비 서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반식 접힌대요. 그런데 어떻게 고유한 접힘 구조를 결정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면 단백질 접힘 문제를 풀면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밝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생명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접힘 문제가 생명의 비밀을 밝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이제 약간 실마리가 보이는 정도인데 계산도 복잡하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 서열이 주어지면 이 단백질이 어떻게 접힐지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 세포와 세포가 정자와 난자라는 세포와 세포가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이런 구조를 어떻게 얘가 참외 가지고 있을까? 그 DNA가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겠는데 이 DNA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길래 얘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결국에는 아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만의 특징을 가진 이런 이제 사람으로 성장을 할까? 그 문제를 이제 풀려고 보니까 이제 결국은 요거는 이제 그 카이스트의 정하웅 박사님이 쓴 논문에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도 프로틴 단백질과 단백질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라고 해서 PPI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딱 보니까 허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중간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허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그 똘똘 뭉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스몰 월드 네트워크 즉 각 요 노드하고 요 노드하고 여섯 다리만 건너면 안다는 거죠. 이 평균 다이아미터 평균 거리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척도가 없는 스케일 프리한 그런 네트워크들이라는 거죠. 단백질 네트워크가. 자, 요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프 시오리를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도 배우고 알고리즘 시간에도 배우고 수학 그 과에서는 그래프 시오리 해가지고 따로 배우고 최단 경로 문제, 뭐 맥시멈 스패닝 트리 문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를 분석하면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뭐 그 지구와 그 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그 양자와 양자의 상호작용, 양자역학, 그리고 분자와 분자의 상호작용, 거기서부터 도로망, 교통망, 통신망, 유전망, 모든 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연구가 사실은 어떤 연구, 대부분의 연구에 어떤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그래서 얘를 아예 네트워크 과학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연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문들의 어떤 그 영양,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융합적 연구의 영역이 됐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분석하면 이제 SNA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는 특수한 분야가 생겼습니다. 마케팅을 하거나 요즘 마케팅을 할 때 옛날처럼 아주 잘 나가는 TV 프로그램에 혹은 9시 뉴스 앞에 광고한다고 안 되죠. 그죠? 지금은 굉장히 소셜 네트워크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이 하나 새로 나왔어요. 뭐 폰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폰에 대한 광고를
타겟 마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혹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그 대상 고객들, 뭐 20대 여성들한테 내가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20대 여성들이 많이 보는 채널을 소셜 네트워크 분석으로 SNA를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잡계 네트워크들, 방금 얘기했던 그 생명과학 네트워크든 아니면 도로망이든 뭐 교통망이든 통신망이든 이런 중요한 분석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탐구 주제가 이제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심성 분석, Centrality Analysis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집 분석, Cluster Analysis라는 것을 또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지만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이니까 중심성 분석하고 군집 분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용어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물론 자료구조 시간이나 알고리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다 배웠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프 G는 버텍스 집합과 엣지 집합의 튜플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엣지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하고, 방향이 없으면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엣지 집합에 이런 A하고 B 이런 엣지가 있으면, 자, A하고 B라는 엣지하고 B와 A라는 엣지가 같은 걸 의미하면 이거는 무방향 그래프죠. 그죠? 근데 같지 않으면 방향 그래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이렇게 그리면 방향 그래프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무방향 그래프고. 그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거나 없거나, 그죠? 웨이티드 있거나 언웨이티드, 그냥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가중치지만 얘가 1이고 얘가 2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1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2가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G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Adjacency Matrix 행렬로 이렇게 해서 노드 그 V1, V2, V3, VN하고 V1, V2, V3, VN인데 뭐 가중치 W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노드에서 요 노드로 가는 가중치는 W다. VI에서 VJ로 가는 가중치가 W다. 요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링크트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V1으로 가는 VN에서 V2, V3 이렇게 V1에서 V2와 V3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V2는 다시 V3, V7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링크트 리스트로 표현하는 게 Adjacency 리스트, 인접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경로, 심플 패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쾨니스베르크의 다리에서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노드와 노드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멀티 엣지, 다중 엣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다중 엣지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노드 어떤 노드는 서로 단 하나만 연결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보면 요 노드와 요 노드를 연결한 선 하나죠. 그죠? 이게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진 않아요. 그럼 멀티플 엣지가 없고 다중 엣지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런 엣지를 이제 셀프루프라고 하죠. 그죠? 이런 멀티플 엣지가 없고 셀프루프가 없는 거를 우리가 심플 패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패스 랭스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서까지 가는 간선이 하나고 여기서까지 가는 간선이 하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하나의 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간다, 이게 그 패스가 되는 거고, 패스 랭스는 만약 여기서까지 요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패스 랭스가 한 오프, 투 오프, 쓰리 오프 해서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가중치가 1이고 2고 뭐 3이다 이러면은 패스 랭스가 6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워크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 랜덤 워크의 이제 페이지 랭크를 계산할 때 랜덤 워크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 노드에나 시작해서 그 다음 노드로 가는데 그냥
인접해 있는 거 아무데나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이까지 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거를 랜덤 워크라고 합니다. 이 랜덤 워크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중심성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페이지 랭크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노드의 정점, 그리고 연결 간선의 개수, 노드가 몇 개 있고, 버텍스가 몇 개 있고, 엣지가 몇 개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균 차수. 자, 디그리. 디그리가 뭡니까? 어떤 노드가 있으면, 버텍스가 있으면, 이 버텍스의 이웃의 개수. 그러면 이 노드 V의 디그리는 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차수라고 해요. 평균 차수. 그래서 전체의 노드들이 각각의 디그리가 얼마인지 알면 얘는 이렇게 하면은 디그리가 3이 되죠. 그죠? 그거를 평균을 낼 수 있죠. 근데 이 디그리도 만약에 방향성이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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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면 인 디그리하고 들어오는 디그리, 그 다음에 나가는 디그리, 아웃 디그리가 갈라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밀도가 있고 density, 그리고 반경이 있고 반지름이 있고. 자, 이 반경, 그 밀도는 이 반경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이아미터가 뭐냐면은 가장 먼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먼 노드가 가진 패스의 랭스를 우리가 다이아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average path length는 average shortest path length는 A하고 B하고 연결하는 가장 짧은 shortest path의 평균을 낸 거고, 가장 이런 shortest path들을 연결해 가지고 서로 연결했을 때 가장 긴 게 다이아미터가 되는 거죠. 이것도 계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이아미터 계산하는 거에. 그래서 다이아미터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연결, 약연결 컴포넌트. 요거는 뭐냐면은, 자, SCC, 즉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Weakly Connected Component라고 하는데,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가 있는데 내하고 얘하고는 친구예요. 얘들 세 명은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하고는 바로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한 달이 끝나면 알죠. 그리고 얘하고도 친구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그 바로는 친구가 아니지만 두 달이 끝나면 알죠. 그죠? 자,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컴포넌트가 몇 개입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CC, 즉 Connected Component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는 찾기 쉽죠. 그죠? 쭉 돌아다녀 보면 아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방향 그래프라면 이제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요리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strongly connected.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출발하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strongly connected component고, 방향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얘를 팔로우 했어요. 얘도 얘를 팔로우 했어요. 근데 얘는 얘를 마팔하고, 얘는 마팔을 안 했어요. 얘하고. 그러면 얘는 솔직히 여기서 출발하면 다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weakly connected component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들을 생각해 봅시다. 웹페이지들이
우리가 그 하이퍼텍스트니까 이제 링크를 걸어요, 그죠? 이런 웹페이지가 있고, 이런 웹페이지가 있고, 이런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는 여기 걸고, 이 페이지는 여기 링크를 걸고, 이 페이지는 여기 링크를 걸었다. 그럼 얘는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도 그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웹페이지는 여기에 링크를 걸고, 이 웹페이지는 여기에 링크를 걸었어요. 근데 이 웹페이지는 다른 페이지에 링크를 안 걸었어요. 이 페이지에 링크를 걸고, 이 페이지는 다시 그 서로 링크를 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요게 weakly connected component고, 얘들하고 전혀 연결 안 돼 있는 또 다른 이제 컴포넌트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요게 weakly connected component고,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를 찾으라고 하면 얘하고, 얘하고가 strongly connected component죠. 아, 요 방향이 달라야 되는구나. 이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것들, 어떤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노드가 몇 개냐, 엣지가 몇 개냐, 디그리가 어떻게, 평균 디그리가 어떻게 되냐, 다이미터가 얼마가 되냐, 쇼티스트 패스 랭스는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냐, strongly component가 strongly connected component가 몇 개냐, weakly connected component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정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요런 이제 용어들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렌지에서는 네트워크스라는 저거 애드온이 있어요. 애드온. 이 애드온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턴스 네트워크 프롬 디스, 요거는 이제 그거 원래 있던 거고, 네트워크 프롬 디스턴스에서 어널리시스 클러스터링 뭐 익스플로러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